여러분의 선악 개념을 지상에서는 심어줘야 되니까 지구라는 건 어차피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재료가 두 가지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은 거야. 그래서 이런 우주 전체에는 이 별들에는 똑같이 동산중앙 우리 가슴의 양심의 선악과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빨가벗은 걸 알게 되는 거지. 인간이 사는 368,800불에 있는 별들에는 에덴 동산이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돼. 그리고 양심도 똑같고 모든 여러분의 형상도 같고 알겠죠? 뭐만 차이 있어? 문화가. 별마다 문화가 빨리 간게 있고 늦게 온게 있고 지금 창세기가 되고 있는 데도 있어. 이게 로테이션으로. 이 지구 3천 년 있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또 이게 새로운 별로 태어날 때 또 백궁에서 인간들이 와. 알았죠? 저는 서울 하곡동에 사는 최병설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은 신의 가슴이다 라고 신님께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창세기에 나온 이 내용은 우주 전체의 362무 8800부를 지구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신이 궁금해 신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1시 100천 만십만 100만 천만 1억 10억 100억 천억 1조 10조 해자양 그죠?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그 항하라 불모 숫자가 여기까지죠? 38개 어마어마한 숫자야. 이제 어제 우리가 이거 했죠? 세포가 100조 개죠? 맞죠? 100조 개의 염색체가 몇 개요? 46개 곱하니까 염색체 그죠? 세포 그죠? 그러면 46, 4600조죠. 염색체가 23쌍이니까 4600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DNA가 4만 개를 곱하니까 1회 8400경이죠. 1회 8400경.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 유전자 있죠. 유전자가 몇 개? DNA 하나에 이제 유전자가 10만 개야. 그럼 여기다 1회 8400경 곱하기 50만. 한번 해봐. 전자계산기가 잘 안 되더라고. 인간이 사는 별이 몇 개? 362무 8800불이잖아. 362무 800불. 이거는 정확한 숫자예요. 이런 숫자를 과학자들이 써나? 안 써. 종교단체에서 써나? 기독교에서 써나? 불교에서 써나? 초종교에서만 쓰는 거예요. 신인만 이런 걸 계산하는지 과학자들이 이런 거 계산해놓은 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구도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떠드는 데가 없어요. 아우 사람이 사는 별이 몇 개냐고 그러면 천주교이나 기독교 목사나 다 똑같이 지구 밖에 더 있겠어요? 이래. 이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이 생다이아몬드라고 내가 그러죠? 아, 생다이아로 돼 있다. 이러니까, 그래? 온도가 1도다? 아, 이러니까, 아, 그럴 수가 있나? 1억 도인데.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뭘 내놓은 경전이 없어. 성경에도 없고, 불경에도 없고, 다른 경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 내가 와가지고 이런 걸 밝혀주는 거야. 알죠? 아니 태양이 만약에 불탄다면 우리는 그 매연 때문에 못 살아요. 우주 버려버려 그냥 태양이 아르자면 시커멓게 돼버려. 아 그래 안 그래? 태양은 영원히 타지 않는 물질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여러분같이 무슨 꼭 타는 걸 만들 이건 지구지. 여러분의 에너지는 여의도 백사장에 그 트럭 세우라는 게 자꾸 불이 났지. 근데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자꾸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지금 그거 차 안 세워요. 63 빌딩에서 해가 딱 넘어갈 때 골로 빛이 딱 내려오고 그 63 빌딩에서 비친 해가 트럭을 불이 나게 해버려. 근데 63 빌딩 유리창이 1억 도가 될까? 아니야 1억 도 아니야 0도. 아 그래 안 그래? 안 뜨거워요. 안 뜨거운데
거기서 빛이 비쳐서 자동차에 불이 나는 거예요. 생 다이아몬드가 그런 식이야. 생 다이아몬드가 일반 다이아몬드가 뭐가 다르냐면 빛을 계속 만들어내 안에서. 왜? 빛이 360 모퉁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모퉁이를 만든 빛이 여기서 요리 튕기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빛을. 그 안에서 빛이 계속 돌게 해놔. 그 다이아몬드 보면 안에가 영롱해 빛이 마찬가지 나죠. 그거는 그 빛이 밖으로 팍못 나가게 해놓은 거야. 빛을 가다버려. 응? 요 거울을 여러 개 360개만 갖다 놓으면 계속 거울 여 빛이 돌으면 팍팍팍 빛이 그 안에서 도는 거야. 이게 작동한 것이 태양이야. 알겠죠? 반사경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면 이 생다이아몬드는 그 안에서 빛을 공을 던지듯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열량을 내는 거야. 다이아몬드 타나? 안 타고 차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기서 이리 오는 그 과정에 뭐 불이 나나? 안 나. 63빌딩도 불안 타. 근데 그걸 일억도라고 그래. 일억도는 지구가 일억도야. 100m 내려갈 때마다 도수가 점점 뜨거워져. 내려갈수록. 1도씩이 올라가는 거야.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나중에 6000도. 더 내려가면 1억도. 지구가 1억도인데 왜 태양을 1억도로 그래? 태양은 0도인데. 알겠죠? 그래서 태양은 1도가 아니고 0도다 말이야. 굳이 이야기한다면 1도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죠? 이런 과학적인 걸 이야기해 준 사람 있나? 없어요. 아까 그 질문으로 돌려. 이 답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알 사람은 세계에서 내밖에 없어. 에덴 동산의 주원 신의 가슴이다. 알겠죠?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창세기 넌이 내용 우주 전체의 삼위계 팔천부의 지구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모든 별에 있는 인간이 사는 800, 360, 8800불에 있는 별들에는 에덴 동산이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돼. 알았죠? 그리고 양심도 똑같고, 모든 여러분의 형상도 같고, 알겠죠? 뭐만 차이서 문화가. 별마다 문화가 빨리 간게 있고, 늦게 온게 있고, 지금 창세기가 되고 있는 데도 있어. 이게 로테이션으로. 이 지구도 2000년 있으면, 3000년 있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또 요게 새로운 별로 태어날 때, 또 백궁에서 인간들이 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교육을 시켜서 또 종자를, 알곡을 끄집어내야 돼.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가 반복이야. 전부 반복. 여러분 봐요. 오늘 저녁에 잠못 내렸지만 또 오잖아. 지난 토요일에 강의했는데 일요일에 또안 해, 내가. 반복 맞아, 안 맞아? 전부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서 걸러내서 백궁으로 가면 그거는 반복이 없어. 거기서는 뭐 어제 한거 오늘 하고 이런 거 없어. 뭐 출근하고 이런 거 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모든 사람이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쳐 있고 좋아 안 좋아? 응? 왜? 지구에 있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은 여러분은 전생에 있던 기억을 못 하잖아. 그거 가면 지구에 있었던 수십억 년 동안의 기억을 다 머리에서 나와.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 재밌겠어, 웃겠어? 여러분 전생을 모르지? 전생 기억, 그 전생 기억, 그 전생 다 나와. 그거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지구에서 원시인 때 있었던 기억도 있어. 그게 얼마나 그때는 막 배고프고 험해서 그러니까 백궁에서 보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이게 낙원도 이런 낙원이 없어. 아 수도도 없어서 물한 방울 몰리고 개울에 가서 입 대고 먹은 원시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 여기는 오니까 수도를 털 필요도 없어. 뭐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런 세상을 이대하는데 그 이대화를 가기 위한 것을 하늘을 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악 개념을 지상에서는 심어줘야 되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은 거야. 알았죠?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빨가벗은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나는 보기 좋은데 여러분 보기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빨간벗은 걸 알겠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전부 벗고 앉아 있는 거지. 좀 약간 좀 별로 보기 안 좋겠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재미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동물은 아직까지도 선악과를 못 먹었어. 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냥 맨 불알레 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소가 막 엉덩이를 감춘다라고 도망가고 이러지를 않아. 응? 어? 아, 그래, 안 그래? 동물이 안 그런 거야. 그 인간에게만 그게 특혜를 준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해난 거야. 그래, 교육 장소에다가 문제점을 던져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을 쫙 한 일주일 굶겨. 굶겨놓고 학생들을 어디로 오라고 그래. 오라는데 오는 과정에 먹을 것을 놔둬. 그랬더니 빵을 구워가지고 옆에다 싸놨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애들이 다 지나갔는데 빵이 다 없어졌어. 이게 선악과야. 무슨지 알죠? 누구든지 손이지도 모르게 배가 며칠 굶었잖아. 그런데 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말이야 바로 촉촉하게 구워가지고 말이야 냄새가 막 기가 막혀 빵 냄새가. 근데 그걸 통과해서 오래. 전부 다 한 개씩 호주매. 아 그래 안 그래? 그 나중에 선생이 딱 와서 야 너가 전부 호주머니 꺼지면 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게 인간들을 시험하는 그 과정이 지구야.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숙달됐냐. 자기는 며칠 굶는데 저거는 만지면 안 돼. 안 먹는 거야. 그 내가 담배 술 안 먹는 거와 똑같아. 옆에 막 술이고 담배가 있는데 고통을 막 줘. 그럼 고통받는 게 스트레스 있잖아. 어? 짜짓게 옷 입고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사춘기인데. 그런데도 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야. 그걸 통과한 거야. 술, 담배를. 전체 친구가 다 술, 담배를 먹어. 그리고 전부 일을 가라. 저거 부모 욕하고 뭐 형제 욕하고 뭐 맨 그런 애들뿐이야. 불량한 애들.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도 물들지 않았다는 거. 알겠지? 네. 체험만 하고 거기에 쓸려가지 않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주 전체에는 이 별들에는 똑같이 동산중앙 우리 가슴의 양심의 선악과. 그래서 지구라는 건 어차피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재료가 두 가지야. 생명나무와 생명은 애착을 갖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생명을 뺏어가겠다고 그러면 막 기겁을 하잖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선악의 나무는 여러분이 교만이 생겨. 남아 보면은 그냥 남의 악한 것만 찾으려고 노력해. 안 됩니다. 선악나무는 안 따먹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트럭에 한 트럭 정도 되는 악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백군 가보면 알아요. 선악과가 그냥 나타나. 근데 비디오 테이프가 트럭으로 한 트럭이라고 그랬죠? 네. 죄 짓는 거. 근데 좋은 일 하는 거는 비디오 한 장도 안 돼. 설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절하는 거. 뭐 집에 찾아갈 때 엄마 아버지한테 뭐 양말 사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어. 전부 죄 진 것만 나와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왜 남의 죄를 보려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나는 여러분 보면 이쁜 것만 보여. 도둑질하고 와서도 도둑으로 안 보여. 좋은 것만 봐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백궁 들어가는 시험에 다 이제 붙었잖아. 붙었으니까 굳이 뭐 그걸 여러분은 교육 안 해도 선한 자들이 마지막 받을 상을 받으러 온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갈급하게 안 하잖아. 다 된 사람들인데 뭘 가르치기는. 다 천국 갈 사람으로 완성된 자들이야.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뿐이야.
여러분은 천국 가게 돼 있다. 요거만 알려주는 거지. 천국 요렇게 안 하면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그지? 근데 내가 이리 떠드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 이제 천만 명 나한테 좀 오라고. 이 떠드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은 이 내 강의를 들을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졸업생이야. 졸업생.